자, 저희 진열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하. 자, 보이시나요? 진열장 텅텅. 저번에 라이브 찍었을 때도 텅텅이었는데 더 텅텅이 돼가지고 네, 물건이가 없습니다. 아, 네, 이게 모아 긁어 모은 아이들이 네, 요만큼이에요. 지금 3만 원짜리 아이들은 물량이 요게 답니다. 없어요. 물건이 막 빠져가지고 여기 진열장이 비니까 이게 목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공명이 생겨가지고. 반얀의 다육 들어오셨어요. 저, 이 진열장, 텅빈 진열장의 저기 원인이세요. 반얀의 다육. 요새, 예, 한몫하셔서 엄청 큰 몫을 하셨죠. 다 가져가셔가지고. 엄청나게 가져가시고, 저희 몽클님 빨리빨리 그림 그리시라고 계속. 잠도 자지 말고 그림 그리라고, 어?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르고 계신다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도 너무 너무 기뻐요. 근데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개업한 이래로 이거 창업한 이래로 너무너무 가장 바쁘고 지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막 몰아쳤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 약간 무서운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되게 정신없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이제 약간 심적인 부담 같은 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건을 막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뽑아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아까 몽클님한테 제가 오 조금 무섭다 이랬더니 몽클님도 무섭다고 하셨어요. 반얀의 다육님, 제가 무섭죠? 제일 무서우시대요. 몽클님이 지금 제일 무서운 거 반얀의 다육님. 아, 무섭도록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멋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리스펙이에요. 조금 무섭긴 하지만. 무서운 건 저희가 이겨내야죠. 네, 저희가 이겨내고,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또 보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많이 물건이 나가서 재고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너무 좋죠, 사실. 물건도 많이 많이 여러 곳에 퍼지고 있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고 또 저희가 드린 물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장님들이 이제 오, 좀, 돈도 버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다만,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한 몸으로, 평소 하던 것보다 이제 막 의욕은 넘치는데, 기운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금 고기 구워 먹었어요. 여기, 공방에 지금 고기 냄새가 절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피곤하고 막 기운이 딸려서 안 되겠다. 이거는 고기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했습니다, 오늘. 요즘 실방 여러 곳에서 몽클분이 핫하다고 춘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실방을 일일이 다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다그 피드백이 다 전해서 들어옵니다.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바나크라님이 글이 안 보인다니 무슨 말이지? 바나크라님은 글이 안 보이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 왜안 보이지? 그러게요. 글은 잘 보이는데. 저희는 다잘 보이고 있는데, 네. 짜자잔. 여기 6만원짜리 사이즈. 오늘은 6만원짜리도 좀 가져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져가가지고 거의 또 바로바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방송을 하셔가지고. 어쩜 그렇게 판매를 잘하세요, 진짜. 네. 차숙님, 판매 어떻게 하시나요? 여보세요? 자, 여기. 통화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판매 차숙님 저희 판매할 저희 문의 주실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쪽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사이즈나 원하시는 그림 스타일이나 가격대나 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재고해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주문 제작도 가능하긴 한데, 저희 지금은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주문하시면 제작하는 상품은 한 두 달 정도는 아마 기다리셔야지 물건이 나올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걸렸었는데 와 정말 지금 주문이 끝도 없이 밀려 있고 계속 예, 생성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주문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느낌의 물건이 있으시면 요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하실 번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찌우맘님도 어서 오세요. 몽크 세라믹 수제 화분 공방입니다. 저희 남아있는 친구들 소개를 또 해드릴 건데 요쪽도 많이 비었죠? 예전에 여기 꽉꽉 다 차 있었던 진열장이었는데 찌우맘님 라방은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라방에서 처음 뵙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쪽에 살짝 사이즈가 큰 친구들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많이 비어있어요.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울려요. 진짜 신기해요. 원래 이렇게 막 울리는 곳이 아니었는데 역시 방이 이렇게 물건이 적어지고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튕겨져가지고 돌아오나 봐요. 자, 그러게요. 오늘 라방 처음이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주 좋습니다. 역시 저녁이 활기차고 참 좋아요. 근데 몽클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조기 퇴근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지금 컨디션이 말도 안 아니 그 저기 뭐지 누구야 반야는 안 듣게 얘기해야지. 아 반야는 나영님이 들으면 전화 옵니다. 지금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물건 뽑아야 되는데 어디 집에 지금 가냐고 전화 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떼돌릴 수 없어요. 내일은 라방 몇 시에 하나요? 저희가 라방을 그 시간대를 딱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막 지금까지 랜덤으로 게릴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딱 뜨게끔 뭐 해놓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이게 라방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라방을 키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공지를 해드리기가 좀 아직까지는 어렵네요. 공장 돌리는 건가요? 저희는 항상 공장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항상 공장인데 그래도 물건이 조금 재고가 있었어서 마음이 편했거든요. 근데 언제나 같은 공장이지만 물건이 막 빠지니까 마음만 더 급해진 상태입니다. 이미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하고 싶어도 네, 이게 힘에 부칩니다. 진짜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우리 반야네다육 사장님께 물건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고기 먹다 남은 힘을 쥐어짜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몽클린입니다. 아, 이영미님이 이미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문자를 보내셨다고. 아, 제가 라방 끄자마자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어떻게 판매해? 어떤 거 찜콩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라방 종료하는 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신상 항아리 분의 목단을 그리셨고요. 지금 라인을 따고 계세요. 송곳으로 지금 라인을 저렇게 그러시네요. 도구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그림 그릴 때는 요렇게 생긴 도구로 이거 조각하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포커스가 잘 안 잡히네요. 네. 요런 거를 사용하시고 딱 이렇게 꽃 부분에 라인을 착착착 그릴 때는 요런 송곳같이 뾰족한 바늘 같기도 하고 네, 두꺼운 바늘 같은 요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색감을 또 입히고 계시네요. 저 항아리 분을 최근 들어서 또 조금 찾는 분들이 생겨서 한 10개 정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항아리의 목단이 너무 예뻐요. 네. 또 라인을 따서 점점 더 예뻐지고 있는 우리 항아리들. 춘희님도 주문받은 가방 만들어야 하시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판매도 하시는구나. 오, 가방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저기 손재주가 춘희님도 어마어마하십니다. 저번에 진짜 그
필팅이었나요? 필트. 그 필트 만드신 거 봤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멋있었어요. 좀 진열 인테리어용으로 갖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거 만드시더라고요. 맨손으로 색칠하시면 예쁜 손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지문이 없어요. 근데 색칠은 거의 뭐 붓으로 하기 때문에 붓으로 하지만 이런 거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손이 지문, 우와. 지문이 아예 안 찍혀요, 우리는. 저희 직업은 그냥 손은 포기하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과 손목과 팔꿈치, 뭐 어깨 정도까지는 포기하고 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직업병이 있겠지만 저희 도자기 쪽은 특히나 이 손목이나 팔 쪽이 이제 약간 힘든 그런 직업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장이 아니죠. 직인까지. 콕 찍어주셨고요. 춘희님 가방이 제주문 들어왔다고. 오, 예쁘게 잘 만드시니까 제주문도 들어오고 멋집니다. 네, 목다니가 하나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이 친구가 25,000원짜리 아이였나요? 네. 그쵸? 네. 폭이 7cm 나오는 25,000원짜리 친구입니다. 요 항아리 부분 너무 귀여워요. 모양이 띵글띵글 해가지고 여기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친구들 먼저 완성된 친구들이 앞에 있어서 얘 좀 놔주세요. 혼자 놓기가 힘들어. 이거를 들고 가는 거야 이거. 자, 요렇게 폭이 7cm 나오는 목단 항아리 부분 네. 신상 아가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귀요미 목단분 요렇게 나오려고 대기를 타고 있고요. 제시켜 알바님 어서오세요. 야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저렇게 수공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 한땀 한땀이 다 수공입니다. 기쁨님은 손톱이 자꾸 부러져서 네일로 굽었어요. 얼마 전에 통화하셨군요, 저희 사장님과. 아, 그때 네일샵이셨대요. 아, 그러시구나. 어? 갑상선 때문에 손톱이 부러지신다고. 아, 정말요? 갑상선이랑 손톱이랑 연관이 있나요? 전혀 몰랐어요. 고생이시다. 손톱이 부러지는구나, 약해지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영양으로 손톱 강화해주는 그런 거 케어 받으셨나요? 그런 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도자기 또 물도 많이 만지고 흙도 많이 만지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손톱을 기를 수가 없어요. 손톱 사이에 흙이 끼면 엄청 아프거든요. 기분도 되게 진짜 아프고 진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조금만 길어져도 애기 몽클을 그냥 손톱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나마 몽클님은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몽클님은 손톱이 기실 거예요. 그렇죠? 몽클님은 보세요. 손톱이 길죠? 저랑 비교해볼까요? 저는 완전 이렇게 칼로 칼같이 짧게 자르는데 화분 만드는 사람은 손톱 길면 안 돼요. 네, 화분을 직접 만드는 사람은 손톱에 진짜 끼면 장난 아니게 아파요. 못해요. 이거. 그것도 그거지만 손톱이 길면 그 화분에 이 뭐지 찍히기 때문에 손톱을 길면은 안 됩니다. 한땀 한땀 몽클분은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톱이 길면 화분에도 스크래치 자꾸 나고 내 손도 아프고 어차피 불편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일 쪽은 아예 그냥 상상도 못합니다. 손 아픈 건 뭐 괜찮아요. 화분에 기스가 나면 안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몽클님이 직접 만들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겨보는 거지 그냥. 네, 저기 우격 따짐입니다. 네, 우겨보는 거예요. 미연님 어서 오세요. 구경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요 친구는 사이즈가 3만 원짜리 사이즈인가요? 이건 25,000원 저기 뭐지 이 아이 항아리 분인데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트임 분을 했는데 트임이 안 나와서 꽃그림을 그렸어요. 이거는 가격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 조금 일반 사이즈 규격과는 조금 다른 3만 원 사이즈 3만 원이에요. 3만 원. 맞죠. 이영민님이 지금 퀼트하면서 방송 보고 계시대요. 퀼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김춘희님, 춘희님도 퀼트하시고. 솜씨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손재주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게. 재주 있으신 분들이 또 이제 이런 작품 만들고 하는 거에 또 관심들도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퀼트 너무 좋아요. 나도 퀼트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번 생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화분 만들 시간도 없으셔가지고, 춘희님한테 지금 주문을 해야 되나? 퀼트는 외주로. 그러니까. 이제 외주를 드리는 걸로. 방울꽃 요새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방울꽃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춘희님이 노노노라고 왜 노노노예요? 왜 나를 거부해?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왜 거부해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노노노. 너무해. 네, 흥칫뿡이라고 몽크님이 전해주셨어요. 기쁨님은 똥손이라 손재주는 꽝이라세요. 근데 요리는 잘하신대요. 요리 잘하시더라. 요리 잘하면 됐죠. 요리 중요하죠.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럼요. 매일매일, 네? 먹는 기쁨이 아니, 있어야죠. 손재주 없어서 돈만 있으면 돼요. 사면 되지. 그럼요. 저도 손재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돈이랑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 돈이랑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꾸실 분. 자, 돈이랑 바꾸실 분 손목 내어드립니다. 저희 손목 네, 갑자기 내어드립니다. 별땡이님 돈이가 없어. 그거 너무 생각. 별땡이님 문안 들어오셨네요. 바쁘신가 보다. 춘희님이 주문받은 거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취미로 하는 게 좋다고. 저희도 똑같아요. 아, 우리도 취미로 하고 싶어. 정확하게 그 마음 뭔지 알고 있죠, 진짜. 취미로 하고 싶어. 이게 여유 있을 때 슬슬 그리면 되게 재밌고 좋은데 요새 저희가 약간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게 너무 바쁘고 이렇게 쫓기다시피 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하니까 평소에 그 행복감. 막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웠던 그런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진짜. 수진님, 김수진님께서 화분에 큐빅 붙이려다가 잘못 붙였을 때 어떻게 떼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저희는 큐빅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저기 뭐지? 드라이기로 이렇게 녹이면 본드가 좀 녹아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하시는 거고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갸우뚱했거든요. 뭐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그냥 문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났어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오셔서 몽클님을 원망하시면 돼요. 본드가 녹을 만큼의 열이 가해져야만 그 아이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한번 붙은 본드가 쉽게 녹을 것 같지 않기도 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 저희보다는 네이버나 저기 유튜브 쪽에 그쪽이 빨라요. 네, 빠르실 것 같아요. 네. 화분이 탈것 같다고 태경맘님이. 화분은 안 타요. 화분은 안 타요. 절대 안 타요. 화분은 진짜 높은 온도에 있어도 네,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이 아이가 1250도에 구워지는 아이라서 그 이상의 열을 가하지 않는 한은, 네, 화분이 타지는 않죠. 이미 저기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면 돌덩이에요, 돌덩이. 네, 엄청 튼튼합니다. 돌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수천도의 열을 가하지 않는 한은 화분은 절대 안 망가져요. 네, 그림도 웬만해서는 망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긁어도 망치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걸로 아무리 해도 얘네들은 상처가 안 나요. 이렇게. 저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게 막 다루는데 이거 이제 고객님들 보시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절대로 안 멀쩡해요. 저 귀한 화분을 저렇게 막 다루신다고 쪼꼬송이님 같은 분 보시면 기절하세요. 네? 우리 쪼꼬송이님 보시면 기절하신다고요. 맞아요. 초코송이님은 되게 놀라신단 말이죠. 아끼시죠. 소중하게, 몽클분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실 것 아이고, 고객님 같은데. 또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채팅 쳐주시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 네. 몽클 돌멩이 떨어뜨려서 깨져서 본드로 붙였어요. 아니, 요새 자꾸 그거 돌멩이 명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깨뜨렸다는 분들이 종종 생기네요. 이 아이는 이제 뭔가 딱딱한 곳에 부딪히면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않으면, 저도 화분 몇번 놓쳐봤거든요. 그런데 완전 그 딱딱한 곳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잘안 깨지는 아이거든요. 네, 튼튼한데 그 돌멩이 명판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깨지나 끝들이 봐요. 깨질 수 네. 있죠. 그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시나 봐요, 다들. 요런 걸 돌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건 아마 잘 깨지지 않을 거고 사이즈가 조금 더큰 친구들을 아마 깨뜨리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몽클 화분 너무너무 좋아요. 춘희님은 우리 집 신발장 안에 고이고이 모셔놓는
맨날 신발장 안에다가 두신대요. 아, 서비스로 드린 작은 돌멩이가 깨졌다고요? 신기하네. 작은 거 어쩌 저거 깨뜨리기도 쉽지 않아요. 요런 작은 돌멩이 말씀하시는 거. 요런 돌멩인데 이거 떨어져도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떨어뜨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희 딱지치기 하듯이 저희 거의 딱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막 떨고도 네. 아주 야무지게 아주 네 아주 이렇게 돌멩이 치기를 해도 네 말짱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앵간해서는 이거 망치기도 쉽지 않... 그 어려운 걸 해내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십니다. 네 대단해요. 근데 보셨죠? 쉽지 않다니까요. 얘네끼리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진짜 네, 이게 깨지지가 네. 네, 않는데 똥만 떨어지지 절대 이거 그러게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 아이들이 얇은 돌멩이였대요. 그게 깨졌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진짜 잘못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어요.